특히 이 수술을 이미 한 사람이 이 방송을 보면 허벅지를 이미 프리사이즈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실망감, 또 배신감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얘하고 똑같이 연장 수술인데 얘는 수술 후 1mm씩 늘려도 잘 뼈가 생기는데 얘는 1mm씩 늘리면 왜 뼈가 안 생길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죠. 안녕하십니까. 뉴본정형외과 원장 임창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속성 수술하고 풀사이즈 수술 재활의 차이예요. 속성하고 풀사이즈 특징 같은 건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문제가 속성은 수술하고 바로 웨이트 베어링 걷는 게 가능하고 얘는 연장 기간 동안 걷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가장 초점이죠.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 꽤 오래됐죠. 한 3, 40년 됐으니까. 과학적인 뭐 어떤 데이터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풀사이즈는 사실 내고정 연장수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물론 90년대에 있기는 있었어요. 최초로 이제 90년대에 나왔던 게 이제 독일, 지금도 이제 핏본이라는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워낙 고장이 잘 나왔고 그래서 퇴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제품인 ISKD가 2000년도 초반에 나왔었는데 그거 역시 좀 문제가 많아서 퇴출됐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3년도에 프리사이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나올 때는 이미 뭐 인상 데이터나 그런 게 다 FDA 승인이 돼서 나오는 제품인데 처음에 또 쓰다 보면 또 문제가 또 많이 발생을 해요. 역시 새로운 기계는 함부로 이렇게 스타트하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죠.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 프리사이즈죠.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에 나와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초창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꾸준히 또 그 개발팀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요즘엔 좀 그나마 스테디하게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이런 기계가 나올 때는 연장 속도나 어떤 재활 그런 시스템이 이 속성에 준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많아. 그걸 미리 알으면 좋은데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해보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논문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속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1mm 그거 뭐 연장을 하잖아요. 거의 초창기 일자로퍼 박사님이 시작할 때 이걸 세상에 내놓을 때부터 정설이 됐으니까 근데 풀사이즈를 해보니까 똑같이 해보니까 안 돼. 뼈가 잘 안 생겨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얘하고 똑같이 연장 수술인데 얘는 수술 후 1mm씩 늘려도 잘 뼈가 생기는데 얘는 1mm씩 늘리면 왜 뼈가 안 생길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웨이트 베어링이죠. 체중 부하. 체중 부하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몇 년 지나니까 논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또 그런 차이도 있죠. 허벅지하고 종아리 차이가 있죠. 사실 속성은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요. 뼈진 상황이. 근데 물론 허벅지가 조금 더 잘 생기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종아리가 좀 덜 생기느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상은 허벅지가 잘 나오는데 그래도 열심히 재활하고 나면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리사이즈는 아주 형격한 차이가 있어요. 허벅지하고 종아리하고. 허벅지는 뼈진이 잘 나와요. 수술해놓으면. 근데 종아리는 뼈진이 잘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체중부하의 영향을 종아리가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얘는 체중부하를 못하니까. 교과서적인 거는 허벅지는 하루에 3번 0.75mm를 늘리고 종아리는 하루에 2번 0.5mm, 속성의 반 정도를 늘려라. 요즘에 이제 프로토콜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엑스레이를 체크해가면서 뼈진 상태를 봐가면서 얘를 주의 깊게 늘려라 라는 경고문도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과는 비슷하더라. 문제는 뭐겠어요? 1mm씩 늘리는 거하고 0.5mm씩 늘리는 거니까 똑같은 5cm를 늘리려면 기간이 확 차이가 나요.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시점에서 보면 과연 이 수술이 정말 좋은 수술인가, 속성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수술인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종아리뼈는 흉터 빼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핀이 있기 때문에, 핀이 있고 없고 또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 불편감은 어차피 일시적인 거니까, 석 달이니까. 어떤 가성비를 따질 때는 속성 수술이 아직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풀사이즈 종아리 허벅지 차이를 말씀드렸죠. 허벅지는 훨씬 뼈진이 잘 나오고 종아리는 현저하게 뼈진이 잘 안 나와요. 수술해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종아리 한번 잘못해놓으면 굉장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뼈진이 안 나오면 또 뼈진에 대한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율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환자한테 풀사이즈 할 거면 허벅지로 하세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풀사이즈가 나올 때부터 그런 걸 이제 서전들이 이제 간파를 한 거죠. 환자들한테 이제 뭐 허벅지가 긴 애, 종아리가 그런 비율보다는 무조건 이제 키만 크면 된다. 커지면 된다. 그래서 허벅지 수술을 많이 권유를 했죠. 풀사이즈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조금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수술을 할 때 비율을 많이 좀 걱정을 해요. 지금도. 해놓으면 허벅지보다는 종아리 연장해놓은 게 훨씬 예뻐 보이고 보면 알잖아요. 그거는 물불 안 가리고 허벅지만 주장을 하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환자를 위해서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연장 수술이라고 하면 하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종아리를 했을 때 비율이 좋았을 텐데 허벅지를 했을 때 키는 커졌지만 비율은 안 좋아졌다면 아쉬움이 남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수술을 이미 한 사람이 이 방송을 보면 허벅지를 이미 풀사이즈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실망감, 또 배신감 또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서 재활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버금가는. 근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비용도 그냥 수직적으로 상승하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론이 가성비는 아직은 속성이 훨씬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선택을 할 때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수술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 기준은 그거예요. 허벅지를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보다 허벅지가 결과가 좋으니까 허벅지를 하셔도 돼요. 종아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특히 연장 길이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돼요. 최대한 노력했지만 주치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한다는 전제하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사이즈는 이제 기계 자체가 이제 8cm로 세팅이 돼 있어서 8cm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속성은 그런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는데 제가 20여 년간 이 수술을 계속하면서 보통 최대한 10cm 정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아리뼈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풀사이즈는 5-6cm, 얘는 한 7-8cm 정도 표준 연장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대치를 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스트레칭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체중 부하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활치료를 두 배를 세 배 해야 돼요. 스트레칭, 마사지, 간헐적인 충격요법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전체적인 재활기간이 늦어지죠. 늘리는 것도 천천히 늘리고 뼈진 생기는 것도 좀 천천히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이 6cm를 해도 얘는 6개월 걸리면 풀사이즈는 한 7, 8개월 정도 잡아야죠. 꼭 그렇지만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그렇단 말이지 진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도 많고 그러면 그쪽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너무 무서워. 그리고 흉터가 가장 크죠. 흉터가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 풀사이즈 해볼 만하죠. 특히 이제 외고정에 대한 공포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하면 안 돼요. 한 5, 6cm 딱. 프리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까치발 수술을 미리 하죠. 1차 수술할 때. 그래야 할 수밖에 없죠. 체중 부하가 안 되니까. 1차 할 때 프리사이즈, 그 까치발 수술을 해서 충분한 범위, 운동 범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죠. 통증 면에서도 조금 유리하죠. 흉터하고 통증 면. 왜냐면 이 외고정을 달면 외고정을 잡아당기니까 그로 인한 통증도 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밖에서 뭐 잡아당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핑걸림, 그런 뭐 염증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유리한 면이 있죠. 그렇죠. 프리사이즈는 이제 좀 치명적이죠. 그 고장이. 근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2010년도 그때 중반 그쪽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고장률이. 근데 요즘은 이제 고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제 경험상 이제 프리사이즈를 해놨는데 환자분이 너무 목욕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고장이 와버린 거죠. 그럼 어쩌겠어요? 그 풀사이즈를 다시 해야 되는데 기계를 빼고 새 기계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게 이제 환자 부담이냐 아니냐를 또 따지기가 또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 옛날에 비해서 고장률은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전에 스트라이더가 이제 나왔었는데 거의 참 환상적인 기계였죠. 스트라이드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참담하게 끝나버렸죠. 그게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게 이제 맥스인데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당하면 이제 두 번째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확인하고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헬스클럽을 좀 다니는데 겨울에는 사람이 적다가 이제 봄이 시작되고 조금 따뜻해지면 확 늘는 것 같아요. 회원들이.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야외에도 좀 많이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 중요한데 제일 건강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유념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